안녕하십니까. 알림의 황희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공수처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수처를 언급하시면서 다시 이 공수처가 좀 화두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보면 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답답하다. 뭐 김태년 원내대표도 비난하는 분들이 보이시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공수처를 지금 막기 위한 미래통합당, 그리고 윤석열 검찰, 이들의 발악이 정말 딱할 정도로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수처 4달 출범하도록 국회 협조 당부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야당 방해에 대비해서 플랜 B를 준비 중인 상황인데요. 이해찬 대표님,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님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해찬 대표님 하면 누굽니까? 최근에도 제가 직접 뵙고 와서 또 여러 가지 조언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전략가 중에 한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께서 최근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신뢰성, 그리고 용의성, 그리고 당면한 과제, 그리고 꾸준함,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당면한 과제를 꾸준히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뢰는 쌓여가고, 그렇기 때문에 늘긴 호흡을 가지고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늘 전략적인 사고를 하시고, 또 민주화운동과 더불어민주당이 살아있는 역사로서 이런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수처법은 오는 7월 15일 시행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미래통합당 측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 지정을 아예 거부를 해버리면 추천위원회가 꾸려지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 관련 논의가 공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도 사실상 비토권을 가진 야당 측 위원이 후보 추천을 계속 거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정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어떻게든 이 주도권을 가지기 힘든 미래통합당 측에선 이 공수처를 가지고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안에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서 위원 추천을 요청해야 되고,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금 현재 여러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 중이고요. 계속 공수처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 사법개혁 동력이 점차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서 후속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윤석열 검찰, 그리고 미래통합당 측은 어떻게든 공수처를 반대해야 된다는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공수처 설치되면 곧 설명드리겠지만 윤석열 검찰청장은 바로 공수처 1호 대상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또 미래통합당 측에선 그들도 분명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둘째치고, 국회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국회,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까지도 막 주장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모두 뺏긴 상황에 미래통합당 측에선 어떻게든 민주당에도 타격을 주고 본인들이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난리를 칠 텐데, 그 가장 쉬운 게 바로 공수처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피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결코 호락호락 당하진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슈퍼 여당이라고 해서 뭐든지 독단적으로 다할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공수처 설치를 왜 저렇게 막을 수밖에 없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검찰의 권력유착 사건을 대놓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검찰 권력유착 사건 하면 뭐겠습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윤석열 검찰청장, 그리고 그 패거리들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박찬호, 이런 인간들이 있죠. 게다가 최근 백혜련 의원님은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 절차 정비 입법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 규칙 제정안도 함께 발의를 했습니다. 공수처법의 시행일은 다음 달 15일로,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신경을 쓰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 안철수 보세요. 공수처법 개정 위해서 미래통합당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번에는 미래통합당에선 공수처법을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데 헌법상 근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검찰보다 구조적으로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조직을 탄생시킨다고 하는데요. 참 웃긴 게 뭐냐면 결국에 이 수사 대상에 오를 대상들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과 이 국회의원들이라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심지어 옛날에 모 그 청년 극우 유튜버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제 뭐 문재인 정부 관련된 비난을 하거나 뭐 페미니스트들 비난하면 바로 그냥 중국처럼 잡아간다는 정말 터무니없고 무식한 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한마디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이 안 되고 외부의 인사를 갖다 이렇게 장관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어떻게든 날려버리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이 시대적 흐름으로 공수처가 지금 공수처법이 통과가 된 건데요. 그런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그리고 이 수사 기소권 다 독점하고 이런 실체에 대해선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저렇게 전 세계에 둘도 없는 권력기관이라는 것만 강조합니다. 애초에 지금 검찰 자체가 전 세계에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이 없으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아주 최근에는 안철수 씨가 통합당에 윤석열 탄압 금지 결의안까지 제출하자고 했는데요. 아예 이제는 확실하게 우클릭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설프게 또 민주당 와서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민망한 모습은 보이지 않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게다가 미래통합당 조수진 씨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55명이 동참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정말 가관이네요. 또 정진석 의원은 국회 부의장 안 한다면서 고향 친구 윤석열을 지킨다는 얘기까지도 했어요. 근데 정진석 씨는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이러면서 본인이 오늘 아침에 받았던 메시지라고 저런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런 비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저쪽 그 미래통합당하고 윤석열 검찰청장 측에서 그리고 일부 언론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죠. 대부분의 언론이죠. 뭐라 그럽니까?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도 공격하고 있어요. 윤석열 검찰을 지켜야 된다. 자유 우파의 가치를 지키려는 이 윤석열 검찰청장 끝까지 지키자. 이런 식으로 세뇌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과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나 봅니다. 이거 보세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에 최동욱 검찰청장 일주일 전에 사퇴 공고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곽상도 씨가 과거에 최동욱을 날리겠다라고 말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외로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대표적인 그 곽상도의 만행이죠. 그리고 민정수석 당시에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 압력 의혹, 또 고 노회찬 의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하면서 최저임금 미지급 업주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곽상도 씨도 공수처 설치되면 꽤나 피곤할 겁니다. 특히나 제가 특별히 곽상도 관련된 콘텐츠 직접 표로 만들어서 알기 쉽게 전달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곽상도의 재산이 2008년 6억 9천만 원에서 2009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하고 약 4년 만에 23억 가까운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 그리고 2020년 21대 총선 사이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무려 7억이 늘어났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곽상도 씨에 대해서 저는 지구 끝까지 제가 유튜브를 하는 그날까지 아니 제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곽상도 씨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까지 했던 민정수석을 거쳐서 또 지금 국회의원으로 이성 국회의원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와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런 보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곽상도 추적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곽상도 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특히나 곽상도라는 사람 자체를 모르는 주변 청년들도 너무나 많아서 제가 특별히 곽상도 씨를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제가 듣기론 저를 꾸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하는데 이 영상도 보고 계실 겁니다. 이외로도 나경원 비리 굉장히 심각한데 윤석열 검찰청장이 다 막아줬기 때문에 나경원 씨도 공수처 설치되면 꽤나 피곤할 것이고요. 나경원 씨 또한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고발 일지까지도 정리를 했습니다. 야, 저렇게 10차례에 고발당하고 경찰청과 선관위에 2차례 고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는 게 나경원 씨입니다. 이런 걸 바로 잡고자 바로 공수처를 설치를 하자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청장이 저렇게 자기네 측근들은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라든지 이동재 기자 이런 사람들 지키는 걸 보세요. 뭐 저건 개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젠. 그래서 이 공수처에 대해서 아마 다들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저기가 왜 그렇게 미래통합당 측하고 윤석열 검찰청장하고 거기와 이해관계가 맞는 이 언론, 일부 언론들이 왜 저렇게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의 결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패거리뿐만 아니라 나경원 그리고 이제는 곽상도 씨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주위에 공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추적기 기대 부탁드리고요. 1일 1곽 꼭 1일 1곽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